네, 안녕하세요. 배우 류준열입니다. 오늘 자살 예방의 날을 맞이해서 기념식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.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에어키스 캠페인 덕분인 것 같습니다. 사실 저는 여러분들께 그 캠페인만 소개해드리고 널리 퍼뜨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공유도 해주신 분들은 여러분이라서 제가 좀 상을 받는 게 쑥스러운데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. 앞으로도 꾸준히 자살 예방 캠페인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꼭 같이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도 오늘 기념식 참석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행사나 이렇게 퍼포먼스 노래도 듣고 유가족의 어떤 편지도 들어보고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서 더더욱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는데요. 이게 단순히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우리 가족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지금 뭐 주변에 있는 가까운 분들에게 연락 한번 안부 한번 물어보는 게 어떨지 싶습니다. 꾸준히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요.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들 덕분입니다. 고맙습니다.